성당은 그라나다를 함락시키고 스페인을 통일왕국으로 이룬 이사벨 1세 여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가하여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건축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관은 바로크식으로 지어졌고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알폰소 카노입니다. 내부는 르네상스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실로에입니다. 또한 성당의 지붕은 고딕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위 필립 1세의 묘가 있습니다.